희찬아, 우리 목요일에 만날까? 목요일? 그날은 좀 오래 볼 수 있나? 목요일? 잠깐만. 설마 스케줄 있는 거 아니야? 바쁘다, 바빠. 아, 목요일. 아, 나 이날은 하루 종일 교육이 있는데. 아, 그래? 그럼 금요일은? 아니, 쉬는 날이 없어? 금요일은 클럽 가야지. 어메? 에? 에? 같이? 아, 이건 아니지. 헬스클럽. 아. 일 마감하고 바로 가려고. 아니, 여자친구는 언제 만나? 일하셔야 하시고. 아. 토요일 4시 반에서 5시 반 사이 1시간 피거든? 그때 볼까? 아니, 데이트를 어떻게 저렇게 해? 1시간이나 저한테 시간을 내주시네요? 교도소 면회하는 것도 아니고. 진짜. 아, 난 별로 안 중요한가 봐. 아, 왜 그래? 아닌 거 알잖아. 희찬아, 너 스케줄표 내가 있긴 하니? 아, 미안해, 누나. 화내지 마. 미안해. 시간 다 됐다. 30분 뒤에 가야 된다며. 어? 벌써 그렇게 됐네? 어, 나 일단 먼저 갈게, 누나. 미안해. 미안. 핸드폰 챙기고. 어. 빠이. 아니, 커피 잔도 냅두고 가. 너무 기분 나쁘지. 지금 기회를 몇 번 준 것 같은데. 그렇죠. 아니, 그래도 너무 뭘 모른다, 근데. 자기의 희생은 전혀 없고 여자친구의 희생만 바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사소하지만 연인 사이에 지켜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. 약속 시간. 약속 시간. 약속 시간 지켜야 됩니다, 저는. 나는 수리남 두 편 봤어, 차에서. 진짜? 진짜로? 아, 그러면 두 시간. 뭐 만약에 4시에 만나기로 했으면. 최근인데? 수리남 최근인데? 어, 최근인데. 너무 그렇게 기다려. 아, 이지만 진짜 이름대로 띨띨하네. 내가 5시 만나기로 했어. 제가 5시에 도착을 했어요. 오빠 나 이제 뭐 이거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만 하고 내려갈게. 알았어, 천천히 와. 그리고 그냥 수리남 보는 거예요, 그냥. 다음 화 보기 뜨잖아요. 그래서 다음 화 누르기. 오프닝 건너뛰고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. 그래서 좀 보다 이렇게 똑똑해. 왔구나 하고 보니까 한 30분 봤더라고. 근데 그러면 화 나요, 안 나요? 그냥 가. 어때? 안 나. 화 안 나? 근데 봐봐. 맨날 그랬어? 아니면 그때 하루만 그랬어? 그럼 이해할 수 있지. 늘 천천히 나오긴 하셨어요. 그러니까. 그러지 마요. 어디 그룹이에요? 예? 어디 그룹? 아, 삼성그룹 쪽에 있는 곳이요.